텐션 좋아요. 네. 근데 입수할 때 다리에 힘을 더 줘갖고 쭉 펴야 되는데 입수하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렇군요. 중심을 잃었죠. 그리고 입술은 끝까지 안 폈습니다. 왜 이러고 끝까지 꼴뚜기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우영군 점수는요? 자, 우영군의 점수가 8.5 8.5 8. 8. 아, 24.5. 자, 다음 순서입니다. 남자부 맨발의 친구들 윤종신. 아, 마치 한 명의 작은 거인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다이빙하는 자체가 기적인 남자 윤종신. 아, 됐어. 딱 한 번 뛰어본 건데. 이제 그 높이에 대한 공포는 없는데요. 네네. 이제 그 특이하게 또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아... 수영을 못하는 관계로 아주 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대부분 다 그 높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물에 대한 공포가 없는데 네. 완전 반대입니다. 정반대. 다리는 믿어보세요. 끝까지 포인트만 잡아주시고 눈만 안 감으면 됩니다. 손 귀 옆에. 기본적으로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물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1m도 무섭더라고요. 확실히 그 뭔가 물 위에 떠 있는 느낌. 나는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옆에 쓰는 거 봐도 무서워. 봐도 무서워 지금. 영 자신 없었는데 시윤이가 하더라고요. 반이라도 따라가야 될 것 같았어요. 머리 입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한번 해보려고요. 이 뛰는 자세가 손 조금 더 들어야 돼요. 앞으로 힙! 어? 이 뛰는 자세가 손 조금 더 들어야 돼요. 앞으로 힙! 어? 힙! 어? 힙! 어? 이 뛰는 자세가 손 조금 더 들어야 돼요. 앞으로 힙! 어? 굉장히 손쉽게 드셨습니다. 헤드. 자, 이거는 일단 헤드 퍼스트. 다이빙 자체가 기적인 남자 윤종신 씨가 네. 3m에서 처음으로 손으로 입수하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네네. 예. 오, 굉장히 손쉽게 드셨습니다. 맞아요. 오, 괜찮으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윤종신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윤종신. 아니 빨간색이 좋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입니다. 저 동작은 선수들이 좀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예. 할 수 있는 연기입니다. 근데 지금 윤종신 선수가 지금 이 연기를 굉장히 놀랐습니다.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자, 점수 공개하시죠. 와, 8.5 8.5 8.5 8 8 8.5 8 8 24.5 아, 뭐지?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거? 아, 모르겠어. 아, 이거 왜 이래. 야, 난 사람이야. 야, 이렇게 조카 좀 해야지. 너가 울면. 이렇게 창피한데. 너가 울면 종신이 형이 원래는 진짜 못했던 것처럼 나오잖아. 아, 나도 진짜 이런 줄 알았어. 아,
진짜 이상해 기분 이거. 나도 좀 감동해. 나도 이렇게 좀 할 줄 몰랐거든. 이거 기분 이상해.